멋있다. 더워? 추워? 어디서 찾았는데? 꼭대기에 있었어? 여기 어디지? 여기 핫바위. 바람이 부는데 막 엄청 차가운 바람은 아니다. 저 뾰족한 게 때문에 핫바위라고 봤던 것 같아. 민지야, 다리를 왜 이렇게 대롱대롱해. 추운데 안 내려주니까. 아, 미안해. 마지막 우리 세 판밖에 안 했는데 안 쉬고 세 판 했는데 안 쉬고 세 판 했는데 지금 몇 시간 된지 알아? 세 시간 네 시간 끝. 아, 먼지 좀 털고. 이 가방 근데 뭔가 마음에 들어. 되게 왜? 많이 들어가는 느낌? 이거 나 작년에 사고 싶었던 건데. 줄 들어가고 막 근데 이렇게 그냥 막 쿠션으로도 들어가고 막 장비 쑥쑥쑥쑥 다 들어가. 근데 줄 안 들어가도 이거 밖에 그냥 해도 되니까. 맞아. 엄청 편하지요. 위가 뚜껑이 없거든요. 오늘 유학산 핫바위 어땠습니까? 콧물 많이 나고요. 일단 핫바위 어프로치 10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100분 넘게 한 것 같고 앞으로 10일 동안 적용할 오늘의 배움. 등산로를 따라가라면 등산로를 따라가세요. 아시겠죠? 아무리 암장이라고 해도 길은 있습니다. 예? 근데 인터넷에 나온 대로 진짜 하루 종일 해가 들어. 어, 해가 들긴 드는데 바람이 조금 근데 세서. 바람이 너무 추워. 토요일인데 어떤 이렇게 아무도 안 오고. 어떤 이렇게? 아무도 안 올 수가 있어. 어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등반 길이가 길어가지고 진짜 좀 재밌긴 재밌었어. 우리 거의 30m씩 다 썼잖아. 근데? 등반 길이 거의 30 다 쓴 거잖아. 어. 그래서 세 판밖에 안 했지만 한 다섯 판 한 느낌? 새로운 데여서 좀 어려웠지. 그치. 어. 아까 11에 있었는데 왜 안 했어? 아, 텐디. 텐디도 하나 있었네. 텐디는 길을 못 찾았다, 그치? 어, 11A는 10B를 해보고, 아, 오늘은 10 때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중간중간에 크록스가 좀 세, 그치? 어, 콜드가 안 보이고, 발이 엄청 미끄러워서 발이 몇 번이나. 그리고 내가 막 뒤에 터졌어. 배경에 있는, 어, 맞아. 발 계속 터졌고, 응, 나 진짜 놀랐잖아. 터졌어. 근데 떨어지진 않았어. 홀드가 좋았어. 근데 발 뒤에 홀드가 바위가 좀 진짜 뾰족해. 이상해. 뒤에 바위가 너무 뾰족해가지고 진짜 막 떨어지면은 약간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글씨가 루트명이 다 안 써있어가지고 찾는데 막 10분씩 걸려, 그치? 어, 맞아. 바위 뒤따커 오버행이라가지고 꺾여서 위에 앵커 안 보이는데 심지어 앵커 링이어가지고. 어, 앵커 링이라 그거를 여기 오려면 처리하는 거 알아야 어, 되고요. 처리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처리하는 법은 따로 동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유튜브에 많아요. 이따 어프로치는 민지가 다시 알려주는 걸로. 초입에서. 오케이. 오늘 메뉴는 뭐예요? 또띠아랑 치즈도 있어? 아니면 이거 먹고 여기에 라면 한 개만 끓여서 먹어야 되나? 참치죠. 어제보다 안정적인 첫날, 둘째 날 밤. 텐트도 빨리 쳤고 잘 친 건지 모르겠다. 밥도 해 먹었고 난로에 고구마도 굽고 있고요. 안녕해요.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전구 켜고 자나요? 하나도 안 보이고요. 고구마 냄새. 맨발에 버스 장난 아니야.
어디 여기 지금 히말라야 원정 오셨나 봐요. 예? 거의 마음은 그래. 나 이렇게 오랫동안 국내에 있었던 적 처음인 것 같아. 아직 하루밖에 안 됐지만. 해우소를 바라보고 왼쪽 등산로로 쭉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쭉 나무길 이렇게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오면은 직진하면 안 되고 오른쪽에 나무길이 있습니다. 일로 쭉 나무길만 따라 올라가시면 능선이 나오는데 능선을 따라서 한 30m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때 양갈래길이 나와요. 양갈래길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보입니다. 방금 알려드린 길로 오시면 4알 10분 컷. 우리 어디로 갔냐면 우리는 거기 계단 위에 저 이상한 남자 하나 보이시죠? 거기를 지나서 골짜기로 쭉 갔지. 왜냐면 우린 저 끝에 있는 흰색 바위가 학바위인 줄 알았거든. 하염없이 올라가.